찌는 여름 아너니의 여름 피스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가져왔어. 아너니의 여름 루틴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. 안녕 동생들.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아너니야. 요즘 진짜 너무 덥잖아. 이런 더운 날씨에 피부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알아? 언니가 여름 되면 꼭 하는 케어 루틴 지금부터 같이 하러 가볼까? 코스무드랩 엑솔루트 샴푸. 이번 여름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두피가 난리가 난 거야. 그때 이 샴푸로 진짜 효과 많이 봤어. 임상만 무려 14개나 받은 두피 케어 전문 샴푸로 미산성 포뮬러라 민감한 두피도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어. 한 번만 짜도 거품이 쫀쫀하게 나서 많이 쓸 필요도 없어. 향도 호불호가 안 갈리는 무화과 향이라 딱 좋더라고. 엑소좀이란 성분이 탈모에 도움을 주는데 무려 천억 개나 들어가 있어서 탈모 완화는 물론 두피에 있는 각질, 피지까지 말끔하게 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쿨링 임상까지 받아서 확실히 감고 나니까 뜨거웠던 두피의 열이 싹 가라앉더라고. 탄탄한 두피 관리로 튼튼한 머릿결 만들어보자. 메디필 EGF 스케일링 모이스처 푸쉬 샴푸. 여름에 구두 신었는데 발 뒤꿈치 각질 있는 거 너무 별로잖아. 언니는 이 제품으로 발 관리도 꼭 따로 해주는데 각질은 물론 굳은 살까지 케어해주고 발 냄새도 99% 없애주는 발 전용 쿨링 푸쉬 샴푸야. 브러쉬 매트도 함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샴푸를 짜고 발로 문지르기만 하면 돼서 진짜 편해. 발 사이사이 꼼꼼하게 문질러주면 편한 느낌이 나면서 너무 상쾌한데? 라하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메디필만의 특허 성분 배합으로 피부에 수분을 촉촉하게 쌓아주니까 애기발처럼 보들보들해져. 각질이나 무좀도 다 세균이기 때문에 꼭 항균 임상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해. 이건 무좀균인 백색균 임상도 받아서 무좀 관리까지 할 수가 있어. 다 씻었으니 이제 기초키 해볼까?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포 리셋 쿨링 패드. 올여름엔 이 패드 한번 써봐. 여름철 피부 고민을 싹 날려버릴 패드야. 패키지부터 얼음처럼 생기지 않았어? 피부 열을 내려줄 수 있게 3중 레이어 원단으로 되어 있고 pH 밸런스 개선까지 해주는 만능 패드야. 원단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. 이렇게 칼선도 나 있거든? 볼에 하나씩 올려주고 이런 턱이나 코 같은 좁은 부위는 나눠서 올려주면 돼. 올리자마자 차가운 느낌 확 드는데 MDP라는 비멘톨 쿨링 성분 분을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아. 쿨링 패드답게 자극에 의한 진정 임상은 물론 무려 7가지 모공 개선 임상까지. 여름철 피부 고민은 이 패드 하나로 해결해봐.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. 관리는 해야 하는데 피곤한 날 꼭 있지? 언니는 그럴 때 항상 이걸 쓰는데 간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다음날 관리 받은 것처럼 피부결이 달라. 물 대신 영양 세럼을 사용해서 확실한 효능을 볼 수 있는 모델링 팩이야. 크림 베이스랑 세럼 두 가지가 있는데 크림을 넣은 다음 세럼을 넣고 섞어주면 돼. 물 조절도 안 해도 되고 가루 난이도 없고 너무 좋지 않아? 농도가 딱 맞으니까 흐르지도 않고 굳을까 봐 급하게 안 발라도 돼서 너무 편해. 끝까지 촉촉해서 떼는 것도 이렇게 쉽게 떼진다.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화이트 트러플 원료를 썼다는데 피부 속부터 보습을 채워주고 탄력이 짱짱해지는 게 느껴져. 피부 열감도 싹 낮춰주니까 중요한 일정 전날엔 필수로 사용해주는 제품이야. 두달 청귤 비타씨 27 잡티 케어 앰플. 여름엔 또 잡티를 무시할 수 없잖아. 그래서 언니는 저녁엔 비타민 앰플을 꼭 챙겨 발라줘. 비타민이 27%나 함유되어 있고 안정화 공법으로 순수 비타민 효능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쓰고 나면 확실히 기미랑 잡티가 옅어져 있어. 비타민같이 노란 제형이고 냄새가 약간 강한 편이야. 물 같은 제형으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여름철 사용하기 딱 좋은 앰플이야. 비타민C는 물론 미백에 좋은 원료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해서 기미, 잡티, 주근깨 완화는 물론 피부 톤까지 투명하게 만들어줘. 저자극 테스트도 받아서 피부 예민한 동생들도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어. 이렇게 언니가 여름철 루틴들을 쫙 소개해봤는데 어땠어? 언니가 알려준 대로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남은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자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. 안녕.